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크롬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OBS 스튜디오로 녹화를 하고요. 지금은 뭐 곰캠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다음에 편집을 할 경우에는 베가스 무비 스튜디오 라이트 버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레지를 들어가 볼게요. 프레즈를 들어가보면요. 은 이렇게 뜨는데요. 프레즈는 그냥 인터넷으로 만드는 PPT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넥스트 버전이 나오는데요. 저는 2014년인가? 그때 가입을 해서 클래식 버전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클래식은 지금은,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PPT를 잘못 만들기 때문에 프레즈 클래식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쭉 하고 있는데요. 요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요. 이제 이게 크롬에서 어도비 플래시를 올해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엣지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레지를 불러오면은 여기 이제 제가 패스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프레즈는 되게 자유롭게 패스 설정이 가능하고 확대랑 뭐 줄이기랑 그 다음에 글씨도 꽤 쉽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거를 만약에 수정을 해요. 그러면은 어 수정을 해서 다 완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틉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오비스 스튜디오를 틀어요. 오비 스튜디오는 유롭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지금 곰캠이 안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오비 스튜디오를 틉니다. 이거는 검색하면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정에서 이거를 출력할 때 이제 그냥 MKV로 하고 그 다음에 재다중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mp4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mkv가 아니면 중간에 끊겼을 때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녹화 시작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중지를 누르면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화 시작을 눌러보면 이게 저절로 녹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감상 버튼을 눌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음성을 여기다가 입혀요. 그냥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제가 혼자 떠들면은 그게 저절로 이제 PC 파일과 함께 동시에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저장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녹화가 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초도 뜨죠? 그래서 이거를 한 15분에서 뭐 길면은 30분 정도 이제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녹화 저장 폴더를 열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mp4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재다중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근,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서 재다중화를 하면 금세 되죠. 그 다음에 녹화 저장 폴더를 열어보면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 있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러보면 이게 저절로 녹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감상 버튼을 눌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자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뒤 뭐 편집해서 할 때는 베가스를 이용을 해서 하고요. 베가스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업데이트를 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그냥 바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리면요. 음 제가 계정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가 올렸던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저는 지금 다 일부 공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개를 해서 이 링크를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붙여넣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는 먼저 채널을 개설하신 다음에 여기 만들기를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올릴 파일을 드래그해서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을 아무렇게나 써서, 여기도 미리 보기도 아무거나 넣으시고, 재생 목록도 뭐 아무거나 넣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다음, 다음.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비공개를 하면은, 어,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사람, 어쨌든 그러니까 계정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고, 링크가 있으면은 누구든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개가 필요해요. 공개를 하면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일부 공개를 하면은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공개하실 분은 공개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학생들이 이제 링크가 없어도 볼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일부 공개로 해서 올려볼게요. 저장을 누르고요. 이제 여기서 95% 처리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100%까지 처리가 되면은 이제 되는데, SD까지 먼저 100%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00%가 돼야 돼요. 그니까 두번 100%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짧으니까 아마 금방 될 거예요. 이렇게 떴을 때, 닫기를 누르셔도, 저절로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HD 버전 처리 중, SD 완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두번한번 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처리가 되고 있는 중에도 링크는 이제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에서 공유할 링크를 복사하면은 저절로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붙여넣기를 통해서 하면은 됩니다. 지금 업로드가 됐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이걸 재생해 보면은. 눌러보면은 이게 이런식으로 나온 걸볼 수가 저, 있습니다 그 화질이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컷... 어쨌든 처음에 올렸을 때는 화질 조정이 안 돼요 지금 자동 뭐 여긴 짧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좀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0분 1시간 지나야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회수가 없음으로 뜨잖아요 이게 온라인 클래스에서 붙여넣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이 조회수가 계속 없음으로 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사소한 TMI 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프레지를 통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따로 한글 파일이거나 뭐 사이트거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 준비를 굉장히 잘 해서 녹화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간단히 한번 찍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까 해서 찍어 봤구요. 네. 여기까지만 찍어 볼게요. 저는 지금 이거는 곰캠을 이용해서 찍고 있어요. 보시면은 요곰캠 있죠? 요거를 통해서 찍고 있습니다. 곰캠이랑 OBS의 차이는 곰캠은 이런 게 가능해요. 곰캠은 이렇게 낙서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한글도 있구요. 그 다음 지우기도 되구요. 어, 근데 대신에 요게 20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전 지금 8분 찍었죠? 그래서 멈춤 누르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한번 멈추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